네, 여기가 그 유명한 부타가야. 부타가야 안에서도 마하보리사, 대보리사 또는 부타가야 대탑입니다. 우리가 어제 갔던 녹야원 그 큰 탑 이름이 뭐였죠? 아까 누가 저들은 묻길래, 선생님,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지요? 그래. 이래가 될 일이 아니오. 어제 간 장소는 녹야원이라는 곳이다. 녹야원. 녹야원을 인도 말로는 사르나트라고 해요. 사르나트. 그거 외워야 돼, 이제부터. 열을 잇는 요걸 일정도 못 외우면 어떡해요. 한번 따라해 봐봐요. 녹야원. 녹야원. 사르나트. 사르나트. 사르나트 안에 있었던 그 탑이 무슨 탑이었죠? 예, 다메크 스투파. 한번 따라해봐요. 다메크 스투파. 위대한 진리의 탑이다. 그 말입니다. 한번 따라해봐요. 위대한 진리의 탑. 예, 위대한 진리의 탑.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. 예,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.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진리 말씀이 나오시게 된 거죠. 그것도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,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. 참으로 너무나 대단한 인연입니다.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대단한 인연입니다. 예. 아마 오늘 이 인연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는 세월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큰 존재가 되리라고 봅니다. 한번 맺은 인연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. 저는 늘 그걸 믿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.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, 여기가요. 저는 7년 전에 2013년도에 문문관에 들어갈 때 7년 회향을 하고 인도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겠다.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현지 부처님 성지를 다니면서 내 나름 관조해 봐야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, 그 전에는 절대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,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하지 않겠다,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실천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제가 한 8년 만에 온 것 같고요. 8년 만에. 예, 아직 병원에 종합진찰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되면 종합진찰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박수 한번 쳐봐요. 그렇잖아요. 우리 도반들이, 우리 본원선생님하고 제가 도반인데 외국으로 가자, 베트남 놀러 가자, 뭐 부탄 가자, 뭐 끊임없이 저한테 우리 도반들이 한 20명 도반들이 축하를 던져도 저는 그거 안 따라가서 그게. 그 정도면 제가 결심이 대단하잖아요. 이 부타가야 대탑에 다시 오게 된 것은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. 10년 전에 제가 온 것 같고, 제 기억으로는 한 네 번째 인도 성지를 순례하는 것 같습니다. 올 때마다 성지가 나설지 않고 점점 꼭 고향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. 여기에 부타가야, 보드가야 보드가야 하는데, 저는 불자는 그냥 부타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부처님께서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신 동네잖아요, 여기가. 참 우리는 잘 만나서, 이게 잘 만나서 이 인연은 정말 한 생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난 건 아니다. 내가 봤을 때 많은 인연 속에서 어쩌면 부처님 당시에 1250명 그 비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그때 수행을 같이 했을지도 모르는 거라, 이게. 근데 우리는, 저는, 우리 스님들은 고지고대로 잘 왔고, 여기는 억지로 나가다가 지금 이제 황금 장삼을 입고 있는 거라. 아까 보니까 머리는 깎고, 요런 옷 입고 앉아 있는 사람 봤지요? 그 가사보다 이 가사가 훨씬 좋다. 이 장삼이.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. 이 장삼이 잘 맞췄어, 이번에 이게 아주.